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크라운의 마지막 시즌이 마침내 돌아옵니다. 더 크라운은 작년 9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일화에서 영감받아 픽션으로 극화한 명작으로 여왕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부터 통치에 영향을 준 정치적 사회적 내용, 개인적인 사건들까지 조명한 드라마입니다. 특히 배우들의 예령과 의상 싱크로율 등 디테일한 고증으로 더욱 사랑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시즌6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이애나 비와 찰스 왕세자의 불화를 그렸던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리즈 파트 1에서는 다이애나 스펜서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고 파트 2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이야기와 함께 찰스와 카밀라의 웨딩,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대학 시절 로맨스가 담기는데요.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을 시즌6의 파트 1은 오는 11월 16일, 파트 2는 12월 14일 베일을 벗을 계획입니다.